시사파의 심층분석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 김주영 이사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운명을 달리하셨었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들도 꼭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제 그 새해부터 여러분들 그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 사면론, 그래갖고 여러분들 난리가 났죠.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요. 이낙연은 저 사면론 발언으로 사실상 끝났어요. 이낙연 총리는, 이낙연 대표는 사면론 발언으로 사실상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촛불 정부거든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예요. 촛불 정부인데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를 지금 사면해줘라?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정치적으로 본인이 오바를 했고, 그러면 왜 이미 이낙연 대표는 이런 정치적인 수를 썼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겠죠. 저는 정무감각은 제로다. 그 정무감각이 제로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이낙연 대표,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지금 대권 구도가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떨어지는 지지율, 그다음에 갈 길은 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조급함에서 나온 정치적인 미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 개혁 세력들, 시원함 뭐 이런 것들이 자기만의 칼라가 있어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문재인 정부의 총리, 그리고 뭐 엄중함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뭐 윤석열은 우리가 뭐 생각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낙연 총리는 그러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 개혁을 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중도 보수에 확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무리수가 저는 그 밝혀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낙연 그 당시에 총리가 대선 지지율이 40% 나왔었어요. 그렇죠? 대선 지지율이 거의 40%가 나왔었어요. 처음에 국무총리였다가 민주당으로 복귀할 때 대선 지지율이 4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박주민 참 좋은 사람이죠. 개혁적이고 우리가 봐도 젊은 정치인이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낙연 총리, 뭐뭐 뭐 그다음에 김부겸 의원님 뭐 이렇게 나오셨는데 제가 이낙연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갖고 저는 공식적으로 이낙연 지지를 선언을 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적어도 대통령 밑에서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정말 투명하게 그 우리가 안개 속에 가려갖고 대권을 직행하는 거는 우리의 모두의 불행이 될수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모두의 불행이 돼서 저는 남은 6개월 동안 당대표 하는 거 봐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얘기했어요. 박주민도 아깝지만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 하는 모습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왜 그러냐면 이낙연 대표가 결국 대권으로 향할 경우에는 3월 달에 그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그때는 비대위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를 어떤 찾아야 된다. 만약에 비대위를 구성할 경우에는 뭐 이해찬 대표가 오셔도 좋다. 선거의 제왕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검증 과정은 꼭 거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딱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분노 있잖아.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이낙연을 욕하자고 방송을 킨게 아니에요. 잘 생각해야 돼. 이낙연을 죽이면 안 돼. 응?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 이낙연을 여러분들이, 아, 이낙연은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낙연이 민주당 당대표인데 그 사람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이낙연 저런 사람이었어? 아, 이제라도 아는 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 내가 이낙연에게 마음은 없어. 이낙연을 죽여서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쪽 세력이에요. 점점 민주 진영에 대권 후보가 날라가면, 그쵸? 그냥 사면론 얘기했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난저 사람한테 투표 안할 거야. 철회하면 되는 거예요. 이낙연 죽여라! 죽여라! 이거는 또 작전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쵸? 늘 우리가 얘기할 때, 어? 저는 이낙연 미워할 필요 없다. 이낙연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올드하잖아. 그쵸? 잘 생각해보세요. 이낙연 옛날 사람이야. 동교동계 사람이야. 그냥 옛날 사람의 올드함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보수적이야. 본인 자체가 보수적이야. 그래서 뭐 이명박근혜를 새해부터 뭐 사면을 하면 중도가 돌아올 거라는 정무감각도 제로인 거예요. 그냥 아 우리가 생각했던 이낙연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제3의 후보나 아 이낙연 지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이낙연 죽여라 민주당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현재 민주당 당대표야. 그럼 지지 안 하면 돼. 지지 안 하면 되면 되는 거고 거기에 죽이려 하는 자들이랑 동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모습을 봤잖아. 그럼 정치인을 지지하는 세력이 없어지면 그 정치인은 죽는 거예요. 그쵸? 뭐하러 우리가 이낙연을 굳이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 있나? 이미 경선에 올라가면 누구랑 붙든 간에 이낙연의 본모습을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이낙연에게 투표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어? 저는 그래서 그냥 각자 판단을 하면 되는 것이다. 응? 이낙연 욕하는 거 좋아. 여기저기서 막 이낙연 욕먹을 짓 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이낙연을 우리 손으로 죽일 필요가 있을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응? 이미 여러분들은 판단이 다 섰어요. 응? 이미 마음 떠나고 판단 다 섰어. 그럼 굳이 우리 손으로 이낙연을 죽일 필요가 있나? 필요 없어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도 민주진영의 대선 캠프에 합류해갖고 도움이 돼요. 응? 저는 범민주 진영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쵸? 저는 우리가 이낙연의 본모습을 본 거야. 그쵸? 이낙연 아 그런 사람이었구나 몰랐잖아. 이낙연이가 저렇게 올드하고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정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 아 이낙연은 그냥 저런 사람이야. 아 우리가 몰랐었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면 되고 내년 이제 두 달 남았어요 당대표. 그쵸? 두 달 당대표 남았어요. 그러면 이낙연 총리가 이낙연 대표 문제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 좀 풀어봅시다.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 아주 타이밍이 우연. 옛날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이름 분석하는 거 기억나세요? 이낙연 주변에 동교동계의 그림자가 보인다. 이낙연 주변에 이철이가 보인다. 옛날부터 저는 이걸 계속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 조심하라 얘기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응? 지금 손학규가 12월 31일 날 이명박근혜 사면을 얘기를 해요. 그죠? 손학규가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를 12월 31일 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1월 1일 날 이낙연 대표가 이명박근혜의 사면 얘기를 해요. 그 뭐냐면요. 원래 이낙연은 손학규 사람이야. 정치의 날 동교동계 이렇게 계보를 보면요. 원래 손학규 사람이었던 사람이 이낙연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구 동교동계 막내였던 김한정이 붙는 거예요. 그렇죠? 김한정 붙어갖고 이명박근혜 사면 건의하겠다에 뭐 손학규 대표, 이낙연 대표의 말에 찬성을 한다. 그죠? 여러분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 이제 본 모습을 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너무 당대표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왜 내가 얘기하냐. 이낙연 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혼자 나름 얘기 그 기대한 게 뭐야. 중도의 표심을 갖고 오겠다. 그쵸? 이낙연 총리 이런 얘기 뭐 하겠어요. 중도의 표심을 갖고 오겠다. 이게 굉장히 올드한 정치라는 거예요. 중도라는 집단의 성향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초반 지지율 70% 80% 나갔었죠. 그렇죠? 대통령의 지지율이 70% 80% 나갈 때 그 지지층들이 벌써 다 떠났다는 걸 얘기하면서 그 지지층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얘기하면 중도가 돌아올 거라는 아주 올드한 이념적인 정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할 때 60%, 70%가 떠난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를 한다고 이 사람들이 돌아올까? 아닙니다. 이건 당대표가 크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60% 70% 나갈 때 이분들이 떠났다 그래갖고 이명박근혜를 지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을 지지했을까? 아니라는 거죠. 잠시 이분들의 마음은 떠났어도 이분들은 이명박근혜에 대한 절대적인 비호감이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그 떠난 사람들이 이명박근혜 지지자라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갖고 중도층을 흡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 70% 80% 나갈 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한 사람들도 박근혜 탄핵이나 이명박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명박근혜 사면 얘기를 하면 돌아올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낙연 대표에게 가장 정무감각이 떨어지고 아쉽다는 건 뭐냐면요. 적어도 180석 여당의 공당의 제1 여당의 당대표라 그러면 지금 신년에 무슨 이런 정치적인 화두를 던져갖고 전국을 어수선하게 만들 게 아니라 공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뭐냐? 폐업했던 자영업자들의 살릴 국리, 그 다음에 앞으로 위기의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거에 주안점을 뒀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여기저기서 지지층들이 떠난다는 건 뭐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진짜 마음은 문재인 대통령 응원하고 싶고 그래도 아무리 정치를 응원해도 내 일상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정치를 외면하는 거거든요. 점점점 내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지니까 정치를 외면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을 다시 정치권으로 불러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정치권이 약자와 서민들을 위해서 뭔가 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당의 대표고 집권 여당의 대표였으면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 자영업자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더 많아 점점점 쌓여가고 있어요. 폐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다든가, 그렇죠? 폐업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앞으로 폐업할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 이런 것들을 발표해야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이 아 뭔가 좀 나오겠구나 올해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이건 정치적 갈라치기라는 프레임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진보 진영에서 볼 때는 지지층 분열이 일어나는 프레임이에요. 중도를 어설픈 보이지도 않는 중도를 확장을 하겠다고 이명박근혜 사면을 꺼내는 순간 지지층 안에서 엄청난 분열이 일어나고 정치권에는 이게 사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가 굉장히 정부적 감각이 없다라는 것은 새해라 그러면 누가 뭐라 그래도 정치라는 게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년 화두에 던진 정치적 프레임은 굉장히 실패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이낙연 총리의 정부 감각이 떨어진다는 건 뭐냐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지율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이에요? 비대위 체제예요. 비대위 체제. 그 비대위 체제라는 건 뭐예요? 정당이 본인들 힘만으로 정당을 유지할 힘이 없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갖고 비대위 체제로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아주 혼돈의 그 야당의 모습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비대위 체제. 대권주자도 없고 오로지 정부만 까고 코로나 방해하고. 그러면 선도적으로 이낙연 총리는 이렇게 어떤 정치권의 블랙홀 같은 이명박근혜 사면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다음에 저는 이낙연 총리의 어떤 사면 발언으로 사실상 이제 많은 분들이 이낙연은 이제 그 회복력이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낙연 총리를 이낙연 대표를 제가 꼭 당대표 시켜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겪어봐야 돼요,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 초반에 국무총리 하다가 당으로 복귀했을 때 지지율이 40%였어요. 그쵸? 당으로 복귀할 때 지지율이 40%였다고요. 지금 이낙연 총리 대표 지금 어떤 똥볼을 쳤냐?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 180석의 당대표의 모습을 바랬는데 개혁에 완수할 수 있는 당대표. 근데 이낙연 총리는 지금 요번에 똥볼 찬 게 뭐냐면 혼자 대권 행보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혼자 대권 행보를 한 거예요. 당대표를 뽑아놨더니 제가 늘 우려스럽다는 게 대권 행보하면 안 된다. 대권 행보한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방에 훅 간 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까놓고 얘기합시다. 자꾸 이명 박근혜를 사면을 하면 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의 진정한 통합은요, 적폐청산을 하면 통합은 자연스럽게 돼요. 대한민국의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요, 적폐청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명 박근혜 사면해준다고 그게 통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올드한 정치예요. 대한민국이 아직도 국민들이 분열적으로 양분화되고 이분법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요, 적폐청산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어서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선과 정의가 옳고 그름이 판단이 안 되니까 당연히 국민 통합이 안 되는 거죠. 옳은 건 옳은 것이고, 어? 나쁜 건 나쁜 것이다. 얘기할 수 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국민 통합의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저는 이낙연 총리가 이거는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죠. 그렇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 거 자체를 이낙연 총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탄핵에 의해서 촛불 정부, 촛불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한 정부가 바로 문재인 정부예요. 그럼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라는 대통령은요, 사회적 공감대나 타협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수백만 수천만의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의 탄핵 저기 사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보면 바가 없어요. 이 자체가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아요. 응?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하면 국민통합이 된다? 너무너무 올드한 정치죠. 그래서 우리가 전두환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두환인을 국민적 통합 차원에서 풀어준다? 아니죠. 또 다른 범죄를 묵인해주는 역할이 되는 거죠. 죄값을 제대로 받지 않고 형이 아직도 확정이 되지 않은 무슨 사면 얘기를 꺼냅니까?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거는 이낙연 총리가 똥볼을 찬 거는요, 본인이 감내하는 일이에요. 어?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 3일 만에 퇴각을 했어요. 사면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꼬리를 내렸어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다? 이거는 대통령이 결정할 일이에요. 아무리 책임 총리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인기 있는 총리였다 그래도 사면은 당대표가 함부로 얘기할 영역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이낙연이 사전 교감도 없이 먼저 얘기하는 자체가 이거는 대통령에게 본인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한 발 빼죠. 사면 건의 국민통합 위한 제 오랜 충정. 올드함이 느껴지죠.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하면 국민통합이다. 국민통합 자체를 모르는 거죠. 응? 지금 이제 그 부동층, 중도층 너무 답답해요. 제가 공당의 대표라는 자가 새해 첫날부터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는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 게 공당의 대표입니다. 근데 걷다가 사면을 던진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자영업자들은 폐업이 줄줄이 이어나가고 있고 겨우겨우 버티는 사람들도 폐업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응? 그리고 부동산 가격 상승한다고 여기저기서 욕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전의 카드를 들고 나왔어야 되는데 엉뚱한 카드를 들고 나와서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 이낙연 대표의 중도층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그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이낙연 총리가 대표가 생각하는 중도의 민심 잡기 방법이 올드하다고 얘기해 준 거예요. 응? 정말 한심한 거죠. 응? 저는 이거는 그 얘기할 수 없고 그래도 180석의 당대표는요, 우리가 원하는 당대표의 모습은요, 국민의힘과 조중동 그리고 검찰이라는 눈앞에 보이는 적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적이 존재하고 있어요. 분명히 정적이 존재를 하는데 그 정적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느닷없이 유권자들을 통합한다?
혼자 대선 행보한 거죠. 눈앞에 검찰이라는 개혁 주체가 보이고 있고 개혁의 대상이 보이고 있고 국민의힘이라는 반인륜적 정당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과 싸울 생각을 신념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라 느닷없이 중도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통합. 그러니까 국민통합의 방법에 대해서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하면 중도층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민심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하면 중도층이 좋아할 것이다. 이런 올드한 생각이 이낙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이낙연이 당대표 돼야 된다. 이낙연 겪어보지 않고 대권에 무임승차하면 안 된다. 응? 이낙연 겪어봐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지 이낙연 당대표도 안 하고 밖에 있다가 그냥 대권 후보 돼갖고 무임승차해갖고 그때 가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천만다행인 거예요. 제가 보면 너무너무 천만다행이에요.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 이낙연은 원래 올드한 정치인이었고 손학규 개였고 DJ 정치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실상을 파악을 했잖아. 뭐 이니 연이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환상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반드시 검증해야 된다. 어? 실은 여러분들이 화나고 그러지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 걸러질 사람들이 걸러져야만 진정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수 있는 정부들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지만 이게 정치권으로 이제 쟁점이 됐잖아요. 근데 이낙연 총리가 한 발 빼면서 사실상 그 일부 후퇴를 했죠. 그러면 이제 이낙연과 동조를 했던 사람들을 잘 봐야 돼요. 제가요 여러분들 예전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뭘 조사를 내가 좀 지켜봤냐면 최근에 정경심 교수님 구속될 때 민주당원 2만 명인가 늘어났죠. 그쵸? 난 그게 되게 이상했어요. 정경심 교수님 구속될 때 민주당 2만 명이 늘어났다? 이게 뭔가 이상하더라고. 왜? 정경심 교수에 분노한 사람들은 대부분 민주당원이었어요. 그것도 강성 지지층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당원 2만 명이 늘어났다? 이상했어요. 뭐다? 과거 국민의당, 민생당 출신들의 호남 지역 조직들이 대거 민주당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낙연 배후에 손학규가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과거 그 우두머리들은 못 들어오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돼서 그죠?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돼갖고 호남 동교동계 만난 거 몇 번 기억나시죠? 그때 지지층이나 당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지지층과 당에서 반대가 심하니까 동교동계가 손절을 했다고요. 겉으로는. 근데 동교동계와 손절은 했지만 아직도 거기 호남의 지역 조직들이 살아있다고요. 그 지역 조직들이 이번에 연말을 기준으로 대거 민주당에 우두머리들이 들어오면 민주당에 합류했다라는 소리가 나오지만 그 조직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지지층들이 2만 명, 물론 그 와중에 우리가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그랬고 한 10%는 우리 지지층에서 가입을 한 게 있겠죠. 근데 2만 명이라는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유튜브 해봐야 시청자들 1만 명, 2만 명인데 대거 민주당 2만 명이 가입했다? 이거는 그렇게 크게 가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이미 저분들은 다 가입이고 권리당원이고 대의원이고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취재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요.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는요. 지금 중도 보수의 확장.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중도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 올드한 정치를 하고 있다. 과거 60% 70% 나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명박근혜를 좋아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할 리가 있냐? 절대 아니다. 그거는 이낙연 총리의 착각이었고 결국은 당내 기반이 없는 이낙연 총리는 손학규가 뜬금없이 12월 31일 날 나타나갖고 이명박근혜 사면을 논의한 건 아니다. 이낙연 대표 자체가 올드하고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이낙연의 지금 브레인 역할을 하고 몇 명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윤영찬이에요. 동아일보 후배 출신이자 NH 네이버 뭐 부사장 출신 윤영찬. 여러분들 좀 이상하죠?
늘 조중동은 이낙연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중동은 이낙연을 공격하지 않아요. 응? 이낙연, 윤영찬 이 사람들이 조중동의 메시지를 더욱더 신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낙연을 반드시 시험대에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낙연 사퇴를 외치거나 이낙연 물러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낙연이 저러는 거 이제 알면 된 거예요. 그렇죠? 두 달 후면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든 뭘 하든 두 달 후면 이제 본인이 대권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그만둬야 돼요. 아, 이런 사람이었구나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이낙연은 저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낙연을 죽이려 하는 자들, 그렇죠? 이낙연 당장 당대표 물러나. 이낙연 대표가 지금 당대표 물러나갖고 혼돈스러우면 가장 좋아할 거는 국민의힘과 조중동이에요. 비판은 하되 이낙연을 죽이려 하지 말아라. 응?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을 거는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낙연의 실체에 대해서 알면 됐지. 굳이 이낙연 대표를 날리지 말아라. 그냥 알면 됐잖아. 모두가 이제는 이낙연에 대해서 사실상 저는 이낙연 끝났다고 생각해요. 회복불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잖아? 문재인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알잖아. 촛불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고 박근혜 탄핵에 의해서 탄생한 정부인데 그런 정부를 배신하는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꺼냈다는 것은 아, 우리가 몰랐던 이낙연의 모습이었구나. 저 사람은 올드한 정치고 보수적인 사람이었구나. 우리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어? 어차피 두 달 후면 이낙연의 실체가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당대표 선거를 새로 하든가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이해찬이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당대표 선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낙연이 계속 대권 후보로 간다 그러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자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각자 판단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또 막 이낙연 당장 당대표 물러나라 그거 좋아할 사람. 응? 왜 그러면 이낙연은 저는 오히려 이런 커밍아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민주당 안에서 진보 개혁 강성파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 안에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낙연을 여러분들이 죽이면 안 돼요. 이낙연을 살려놔서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심판하면 됩니다. 경선에서 심판해서 이낙연은 선대본부장을 맡고 외연 확장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응? 외연 확장에 있으면 그래도 지지율 20% 가까이 나오는 사람을 왜 죽여요? 어? 생각을 해봐요. 경선에서 민주시민들은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지 20% 정도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 여러분들이 경선에서 얼마든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20% 지지율 어려운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지지율 3% 1% 얼마나 많아요. 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2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낙연이 외연 확장에 있어서 나름 선대본부장을 하면서 자기 지지층 끌어와갖고 민주당 선거에 승리를 위해서 얼마든지 공헌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의 이낙연의 이런 생각, 이낙연의 이런 모습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경선에서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응? 죽이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몇 명 남지도 않은 대권 후보를 왜 죽여요? 응? 아니 생각을 해봐요. 몇 명 남지 않은 대권 후보를 왜 죽이려고 그래요? 이미 여러분들이 이낙연 좋아했던 사람들도 마음 다 떠났는데 이낙연은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대권 후보로는 끝났어요. 어? 대권 후보로 끝난 사람을 뭐하러 거기다가 또 죽여갖고 아예 매장을 시키려고 그래요. 민주당 전체를 봐도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예? 공감이 안 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어? 본인들은 계속 강하게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이낙연 물러나라고 외치고 싶은 사람 이낙연 물러나라고 외치세요. 근데 저는 크게 오라는 거예요. 크게. 응? 이미 일찍 알았으면 다행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찍 알았어. 그러면 우리는 적어도 이낙연에게 투표할 일은 없잖아. 제3의 후보를 찾거나 다른 후보에게 더 매력을 느끼는 거잖아요. 뭐하러 그거를 죽여요? 응? 다만 나중에 대선되면 1% 2%가 아쉬운 선거가 될 수 있는데 굳이 이낙연을 여기서 민주당에서 사장시켜갖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응?
그냥 이낙연은 보수적인 사람이고 이명박근혜 사면이 중도 통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랑 맞지 않는다. 그건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지. 뭐하러 여러분들이 또다시 적들과 검찰과 싸워야 되고 쟤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낙연 저 발언으로 굳이 이낙연을 죽일 필요가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요. 제가 비판을 받을지언정 굳이 우리 대권 후보 남아있는 사람들 왜 죽입니까? 응? 검찰, 국민의힘 싸울 상대가 많잖아. 그리고 이낙연도 나중에 경선에서 지면 우리 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아무리 화가 난다 그래도 죽일 사람이 있는 거고 같이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모두가 내 맘에 안 든다고 다 죽이면요, 이재명이 됐든 누가 됐든 혼자 독불장군으로 선거 못 치러요. 어? 이낙연 대 이재명은요 지지층들이 첨예하게 갈려요. 지지층이 첨예하게 갈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낙연을 죽이는 순간 이낙연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재명 안 찍어요. 같이 가야죠. 경선에서 여러분들이 심판하면 되는 거예요. 경선에서 심판을 해서, 그쵸? 경선에서 심판을 해갖고 여러분들이 선대본부장이라도 맡겨갖고 같이 갈 생각을 해야죠.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진정 우리가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는 거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낙연의 사면 발언 적절하지 않았죠. 공감할 수도 없죠. 정무감각 제로죠. 비판은 해야 돼. 죽이지는 말아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거기에 이제 서울시장 얘기 좀 할게요. 서울시장 지금 이낙연 대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공천심사위원장으로 김진표를 앉혔어요. 김진표. 김진표를 앉힌 이유는 딴 거 아니죠.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예요. 제가 분석을 해보면 김동연 전 부총리를 영입하기 위해서 김진표를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앉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저도 김동연 나쁘지가 않아요. 어? 이거는 우리가 내가 김진표를 아무리 싫어하지만 김동연이라는 카드는 나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면면을 보면요, 박영선 의원, 우상호 의원 뭐 이런 분들 좋죠. 좋지만 신사람이 없죠. 그쵸? 박영선, 우상호, 여러분들 보면 그냥 우리 진영 안에서 그냥 민주당 의원들이지 전혀 신선함이 없어요. 그쵸? 근데 김동연이 가세함으로써 어느 정도 주목을 이끌 수 있고 당내 경선에서 선거는 치를 수 있겠죠. 그쵸? 아니 인간적으로 그렇잖아. 박영선, 우리 진영 안에서 그냥 4선 의원 출신의 장관, 우상호, 3선 의원의 무슨 그... 근데 많은 파이가 커지면 좋잖아. 그래서 지금 이낙연이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면 돼요. 사면 발언? 부적절하잖아. 우리가 봐도 지금 웬 뜬금없이 사면이냐. 형이 확정도 안 됐는데 비판은 하되 죽이지는 말아라. 그쵸? 그러면 제3의 인물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우리 편 죽여갖고 좋은 거 하나도 없다는 건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편 죽어서 어차피 이낙연 총리는 3월이면 당대표를 사퇴하든지 대권 행보를 가든지 아니면 당대표를 계속 이어가고 대권 행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화나는 거 알아요. 저같이 김진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같이 이명박근혜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비판을 하고 싫어하되 죽이지는 말아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경심 교수님 구속되고 윤석열이 복귀하고 여기저기서 되는 일 없고 열받고 너무 제가 잘 이해해요. 하지만 정치라는 게, 그쵸? 정치라는 게 이낙연 대표의 어떤 사면 발언, 이낙연의 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럼 우리랑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경선에서 표를 심판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상 이낙연 대표의 어떤 사면 발언은요, 이제 민주당에서 어떤 경선을 치르든가 이낙연은 이길 수가 없는 처지에 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보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굳이 이낙연을 죽여서 대권 지지율 20% 나오는 사람을 죽여갖고 과연 얻을 게 뭐가 있냐? 응? 화나는 건 공감하지만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 몇명 남겠냐? 응? 저는 꼭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뭐 화가 나가고 이낙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대선은 단 1%의 싸움, 2%의 싸움이 펼쳐질 때, 응? 그래도 이낙연이 경선에서 져갖고 선대본부장을 맡아갖고 그래도 나름의 이미지를 갖고 같이 선거운동 띄워주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낙연은 아예 이번 대선에서 접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건 각자 판단인데, 그쵸? 그쵸. 우리가 외연확장 따른 거 아니에요. 밖에서 적을 끌어들여갖고 외연확장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안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각자 판단을 하고, 그건 투표로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안에 있는 우리 진영의 사람들을 자꾸 죽여갖고 적을 만들지 말아라. 좀꼭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번 수는 그거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진보와 개혁, 이낙연은 중도와 보수를 흡수해야 되는데, 타이밍도 나빴고, 적절하지 않아 보였고, 뭐 그거 어디 하나 이낙연에게 득이 될 만한 것도 없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명박근혜를 사면을 하면 중도층이 좋아할 것이라는 올드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 중도층이 좋아할 거라는 올드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제가 늘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눈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죠? 제 눈에는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 분명히 민주당은 제3인물이 나올 수 있고, 뭐 추미애 장관이 대권 후보 나올 수도 있고, 뭐 유시민 장관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등판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우린 파이를 키웁시다. 그렇죠? 계속 파이를 키워갖고, 아, 우리가 계속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낙연? 아우, 벌써부터 저래? 아, 넌내 마음에 끝났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낙연은 마음속에서 지우면 되는 거고, 이재명? 아, 뭔가 시원하기는 한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둘다 성이 안 차.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3의 후보가 원하면 그 사람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고 지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의 대선은 페스티벌이 돼야 되고, 매머드급의 경선이 벌어질 때 진정 우리가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쵸? 이인영이 나와도 좋고 누가 나와도 다 땡큐. 뭐저 단계 대선 후보 나와. 여러분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 민주당의 10명의 대선 후보가 나와갖고 한 명이 이겼을 때, 응? 한 명이 이겼을 때 나머지 9명이 싸우지 않고 모두가 공동 선대본부장을 맡아갖고 그 사람들이 한 명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이 가장 저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장 최악의 구도가 이재명 대 이낙연 양강 구도예요. 이재명 대 이낙연의 양강 구도면 둘다 경선에 승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너 죽고 나 죽고라는 그 프레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낙연 절대 찍지 않습니다. 이낙연 지지자들은 절대 이재명 찍지 않아요.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대권은 크게 가야 된다. 그렇죠? 임종석도 나오고 절대 양강 구도는 피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중동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잘못했네. 이낙연, 박근혜 사면론 치켜올린 조중동. 조중동이 좋아하는 거 보니까 잘못했네. 딴거 몰라. 헛갈릴 때 조중동이 어떻게 반응하나만 보면 돼요. 그렇잖아? 딴거 없어. 응? 딴거 없어. 어떤 발언이 나왔어. 우린 분노스러워. 조중동의 반응을 봐. 조중동이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이낙연이 잘못한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낙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이낙연은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요. 당대표 캠프가 꾸려지는 게 아니라 대선 캠프가 꾸려지더라고 처음에. 예, 누구누구 뭐 이낙연 총리가 이낙연 대표가 지금 가장 신경 쓰는 게 어디냐면 본인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저쪽 그 영남 출신의 국회의원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최인호가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고, 그래서 동아일보 출신의 윤영찬이 조중동을 관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쩔 때 보면 절대 조중동에서는 이낙연을 까지가 않잖아요. 굉장히 이낙연의 한계가 뭐냐면요, 조중동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신경 쓴다는 거예요. 당과 지지자들의 목소리보다 조중동의 메시지를 너무너무 신경 쓰는 올드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당대표 선거 때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이 박주민 밀어야 된다라고 할때안 된다, 이낙연 밀어야 된다, 이번엔 반드시 이낙연은 검증을 받아야 된다, 6개월짜리라도 검증을 받고 반드시 이 사람이 대권 후보의 자격이 있나 우리가 반드시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권에 나가고 싶으면 대권 3월 달까지 당대표 후보하고, 그 다음에 이해찬이 돌아와서 비대위원장을 맡든, 아니면 새로운 당대표를 뽑든지 검증이 필요한 사람이다. 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던 게, 그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율 40% 나온다고 뒤에 숨어갖고 저렇게, 응? 조국 장관 당할 때, 그리고 추미애 장관 당할 때뭐 하다가, 이제 와서 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는, 응? 차라리 한명숙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박수라도 쳐주지. 안 그래요? 차라리 한명숙 사면해야 된다라면 박수라도 쳐주죠. 이명박, 물론 이명박근혜 사면할 때 끼워서 우리 진영 사람들 사면하는 얘기들이 나오겠죠. 근데 결국은 이 모든 게 보면요, 당내 기반이 없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는 조급함에 호남 동교동계가 움직인 거고, 거기에 손학규 계였던 이낙연 총리도 12월 31일 손학규가 이명박근혜 사면론을 꺼내니까 같이 동조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 생각이 본인이, 물론 손학규가 이낙연을 찾아갖고 그럴 급도 안 되죠. 이낙연 총리 빨리 사면 던져라, 그런 얘기 급도 안 되지만, 손학규가 움직인다는 것은 손학규가 이제는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자리는 없거든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손학규 이제 국민의힘에 돌아가거나 제3지대 이런 얘기를 할 처지가 안 되니까, 결국은 호남 동교동계들이 모여갖고 민주당에서 부족한 이낙연 대망론을 띄우기 위해서 당원 가입도 엄청나게 폭발적인 증가가 있었고, 거기 배후에는 손학규의 그림자가 보인다. 거기 손학규 그림자가 보인다는 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 아직 남아있는 손학규계가 꽤 있어요. 나름 손학규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이낙연의 사면론 배후에는 손학규가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화난 건 아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김한정 이낙연의 사면 주장은 잘한 일. 동교동계잖아. 동교동계 막내잖아. 김한정. 응?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이 발언하는 게 아니에요. 다 발언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승부수를 던진 거죠. 진보 개혁하면 이재명이 상징적이고, 자기는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점점 떨어지는데 할수 없, 뭔가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조급함에 중도 보수라는 확장 정책이라고 생각한 게 굉장히 올드한, 중도 이명박근혜를 사면하면 중도가 돌아올 거라는 착각, 정무적 감각이 없는 거죠. 제가 볼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아까 제가 부탁한 거 있잖아요. 아, 이낙연의 실체를 이제라도 알아선 다행이다. 그러나 죽이지는 말아라.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민주주의에 자꾸 후보들 죽여갖고 여러분들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한명 남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응? 그래도 미워하고, 결국은 여러분들 지지자들이, 여러분들이 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죠. 경선에서 투표로 심판하면 되는 거지, 굳이 죽여서 우리에게 이득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꼭 아셔라. 지지자들이 벌써 이렇게 한번 난리를 쳐갖고 뒷걸음 쳤다는 것은 앞으로 함부로 하지 못하고, 앞으로 이제 이낙연 주변에서 이낙연을 감싸는 자들이 누군지 이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이낙연 대표의 발언은 적절했다라고 하면서 김한정 같은 애들 눈에 보이잖아, 이제. 응? 그런 애들이 호남 동교동계에 끌어들여갖고 결국은 당내 경선에서 이겨보려는 그런 수가 보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되지. 너무 죽이려고 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좀
다 이해할게요. 오늘은 뭐 개총수 실망이네. 개총수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근데 저는요, 항상 민주 진영의 큰 승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들 시원하게 이낙연 당장 불러와라. 이낙연 죽여!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어?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응? 이낙연의 발언 잘못했다고 짚어주고, 이낙연도 20% 가까이 나오는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죽을 필요가 있나? 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했으면 되는 거고. 그죠? 박수현, 윤영찬, 이런 애들 이제 다 눈에 보이잖아요. 어? 자꾸 여러분들이 뺄셈 정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민주당 대권 후보 혼자 남았을 때, 그 어떻게 역경을 헤쳐나갈 거예요? 남은 20%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이낙연 총리가 선대본부장 맡아주고, 그래갖고, 문재인 정권의 시즌2를 만드는, 어? 그런 정권 교체를 하려면 큰 틀에서 민주당이 같이 여러 후보들이 있어야죠.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대권 후보 많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 인물들은 있지만. 조국 장관님 재판에 걸려 있어갖고, 저도 조국 장관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응? 조국 장관님이 현실적으로 대권 후보 뛰어들긴 힘들고, 김경수 지사님 같은 경우에도 재판이 걸려있고 본인 스스로가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대권 후보가 사실상 어렵잖아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거 뻔하잖아요. 유시민, 그쵸? 유시민, 그 다음에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 뭐 등등, 어? 여러 명들이 이제 눈에 해봐야 4명, 5명으로 이제 점점 압축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꾸 한명한명 죽일라 그러면, 응? 우리 진영에 도움이 될까? 좀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거는요, 빠르게, 민주당이 앞으로 새 벽두에는요, 민생 안정시키고, 이낙연 총리 아마 이번에 혼쭐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혼쭐 났기 때문에 3일 만에 지지 철회하고, 어떤 그 사면 불가 뭐 대통령의 충정이었다라고 한발 빼는 거 보니까 이제는 폐업하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폐업 직전의 자영업자들, 민생 좀 제발 당대표고 그러면 대통령과 머리 맞대고, 진짜 이거 말을 안 해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라도 지금 역경을 뚫고 정부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만들어야 돼요. 국민들이 힘들 때 누굴 쳐다보겠어요? 정부를 쳐다본다고요. 그러면 아, 정부가 있구나. 빨리 정부를 쳐다보고 공당에서 뭔가 자영업자들, 폐업자들, 재취업 기회를 주고, 뭔가 한다는, 자꾸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민간의 민생을 위해서 힘쓴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자꾸 이렇게 국민들을 갈라치게 할수 있는 사면 논의나 이런 거는 부적절하다. 예, 저는 좀,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낙연 총리, 이낙연 대표의 이명 박근혜 사면 논은, 그냥 한 방에 훅 갔다. 그냥 한 방에 훅 갔다. 끝났다, 이낙연은. 그러니까 이 끝난 사람들을 이탈하게 않게, 여러분들 이해가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자꾸 적으로 돌려서 밖으로 이탈하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 누구보다도 제가 존중하고, 존중하고 여러분들보다도 제가 어쩔 때더 강성이지만,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 끝난 사람을 자꾸 밖으로 내팽겨쳐갖고 밖으로 나가게끔 하면 우리에게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화가 나고 그러면 이낙연 총리한테 여러분들, 이낙연 대표에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의 강성, 우리 지지자들의 마음을 전했고, 그렇죠? 이미 마음 전했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갖고 얼마나 겁먹었으면 3일 만에, 어? 3일 만에 어떤 입장을 번복하는 일이 발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잃을 수 있는 건다 잃었잖아요. 검증의 시간은 끝났다. 그렇죠? 검증의 시간은 끝났고 이낙연은 사면론 한 방에 갔다. 그리고 중도통합이라는 어설픈 말들 앞으로 이제 함부로 들고 나오지 못한다. 중도통합은 적폐 세력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검찰개혁을 이뤘을 때 통합이 되는 겁니다. 국민통합은 이명 박근혜를 사면시켜준다 그래갖고 국민통합이 되는 일이 아니라 제대로 적폐청산을 해야만 국민통합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민주당 지도부들과 우리 민주당 의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폐통합이, 국민통합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적폐들이 아직도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통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됐지 뭐. 이제라도 본 모습을 봐갖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낙연 대표 돼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낙연 대표 안 되고 계속 뒤에서 무겁게 지금 의원님의 얘기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당대표도 안 되고 이런 모습도 모르고 계속 지지율 40%는 나와 있고 뒤에서 엄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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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뭔가 기대 심리가 있잖아. 근데 제가 반드시 이낙연은 검증을 거쳐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3월달 되면 새로운 인물들이 영입되고 이해찬 대표가 안 하시려고 하지만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에는 새로운 당대표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피로 수혈을 하면 되는 거지 절대 이낙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각자 판단을 하면 내리는 것이고 절대 죽이려고 하지 말아라. 이낙연이 죽는 거를 가장 원하는 자들이 바로 적폐들이다. 왜 자꾸 마이너스 정치를 하냐? 뺄셈 정치는 그만하자. 플러스 정치를 하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